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브라질 출신의 형제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핸드메이드 이펙터 브랜드 비트로닉스는 독특한 디자인과 정체성이 확실한 사운드를 가진 드라이버와 퍼즈 계열의 이펙터들을 2017년 남쇼에서 선보인 이후 리버브, 프리미어 기타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부 PCB부터 노브, 나사,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커스텀 디자인되었으며 기존의 드라이버 퍼즈 계열의 페달들과는 차별화된 개성 넘치는 사운드로 비트로닉스의 브랜드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이펙터 브랜드 특집 제19탄 비트로닉스의 개성 넘치는 이펙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네 대의 이펙터입니다. 옥타헬, 오버하이브, 수엄, 베지파, 은총씨 연주를 통해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를 갖춘 비트로닉스 이펙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고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리뷰를 진행을 했지만 나머지 친구들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정말 감탄을 했던 로얄 젤리 같은 경우에 그렇죠. 품절이 걸려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진 못했었는데 이 오버하이브랑 그 로얄 젤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퍼즈의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드라이브 성향이 좀 더 강한 네. 이펙트였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이제 유니크한 사운드가 더해진 뭐 옥타퍼즈와 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이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수엄까지 오늘 한 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한 브랜드고요. 매니악한 그렇습니다. 느낌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사운드를 잡아서 들려드리려다가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톤 세팅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고요.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냐면 매니악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크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에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독특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두 형제의 작업물인데 오늘 원총식께서 네 대의 비트로닉스 이펙터들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취미로 기타를 치시던 뭐 자신의 길을 뭐 가면서 뭐 아티스트 생활을 하시던 아니면 뭐 다른 프로 연주자로서 이제 삶을 사시던 간에 이 이펙터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 두 개씩 모으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그거를 스탠다드 톤이라고 굳이 칭한다면 뭐 팝 씬에서 들리는 네. 톤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대표적인 음악 락 장르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 어떤 선 뭐 브리팝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메탈 하드락 어느 정도 우리가 귀에 익은 선에서 나오는 이 톤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시즌이 지나고 조금 더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게 된다거나 이제 그거에 이제 좀 한 발 넘어서 좀 이제는 좀 새롭고 아니면 내가 해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때가 어떠한 이제 외부적인 이 그 영향에 의해서 한 번쯤은 오게 된다고 그쵸. 봅니다. 그쵸.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지인이 특이한 이펙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쳐봤는데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연장에 갔는데 어떤 뮤지션이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듯한 소리를 내서 공연 끝나고 스테이지 올라가서 아니면은 뭐 공연 중에 스테이지 쪽에 도대체 뭘 쓰나 봤다가 아니면 이제 일단은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영상은 찍어두고 그 소리를 이제 기억을 해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뭐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든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이제 들었을 때 흥미를 느끼게 되는 그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네. 이펙터를 어느 정도 해보 물론 이거는 오늘 소개드린 이펙터는 초급자, 초심자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급자 이상. 그리고 내가 나만의 소리를 잘 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펙터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요 녀석과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퍼즈 톤이고 뭐 되게 크리미한 이제 드라이브 톤이 나잖아요. 하지만 요 두 페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니아틱해지죠.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적 색깔이 확실한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이펙터를 컬렉터처럼 모으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내가 원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거나 연출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아무래도 이런 사운드를 이제 듣게 되면은 뭐 사이키델릭 포스트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그 막 그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이 장르에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나. 아무래도 요즘에 그 계속 또 이런 종류가 계속 소개되고 이런 회사들이 계속 출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레트로 열풍 안에서도 이 사이키델릭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이 확장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되게 넓은 장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되게 매니아틱한 장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많은 수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많은 수요가 없었다. 근데 요 페달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석과 이제 어느 정도 나 이제 조금 그레이드가 좀 더 위로 가고 싶어. 나는 좀 특이한 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눈여겨 보실 수 있는 페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었지만 뭐 로열 블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이트 스트라이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밴드 구성이 아닌 기타와 드럼 혹은 베이스와 드럼 이런 2인조 구성. 국내에도 있었죠. 그렇죠? 전국비둘기연합. 전국비둘기연합이라는 되게 그 뮤직비디오 되게 멋있어요. 그 지하 창고 같아. 같은 데서 하는데 사운드도 굉장히 멋지고. 그래서 그런 약간 이제 기존의 밴드 구성이 아닌 좀 유니크한 밴드 구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한테는 굉장히 한 번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밴드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밴드 구성이 아닌 2인조라든지 아니면 3인조인데 조금 독특한 구성 맞습니다. 이런 밴드들이라면은 요 비트로닉스를 선택을 하셔서 자신들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좀 더 멋있고 맛깔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신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있는데 빨리 상황이 좀 정리가 돼서 신제품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